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어제는 용식이가 도썸을 다녀왔는데 용식이가 기운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우리 용식이의 원기를 회복해줄 음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 오늘 짜잔! 이 계란으로 오늘 용식이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겁니다. 이 계란으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용식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만들면서 계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 용식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용식아 안녕하세요. 한번 좀 해줘. 삶은 달걀을 조리하기 위해선 먼저 냄비에 물을 받아줄게요. 먼저 물부터 끓입니다. 소금 약간, 그리고 식초. 계란 삶는 물에 식초하고 소금을 넣는 이유는 껍질을 잘까게 하기 위해서죠. 자, 물이 끓는 동안 설명을 드리자면 계란은 우리 개미들한테 최고의 보약이다. 엄지 잘 보이나요? 엄지척. 우리 강아지들에게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고 비타민 A, 비타민 B, 리보플라빈 이외에도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강아지들의 시력 개선, 모질 개선, 신경 및 적혈구 생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 껍질에도 풍부한 칼슘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껍질을 급여한다고 하면 절대로 일반적으로 급여를 하면 안 돼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 식도에 걸려서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계란 껍질을 급여하고 싶다면 계란 껍질을 곱게 갈아서 급여하시길 바래요. 주의사항은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초 또는 소금물로 세척을 잘 해주신 다음에 급여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계란을 급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날계란, 두 번째는 삶은 계란,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날계란을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은 날계란에 살모넬라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함유량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라이로 급여를 하고 싶다. 가능은 한데 조리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율이 높다. 그리고 식용유로 인한 불필요한 지방을 섭취하게 돼서 우리 강아지들이 뚱뚱하게 된다. 뚱뚱이 저처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삶은 달걀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들은 삶은 달걀을 몇 개 먹으면 되냐? 하루에 하나를 권장드리고요. 일주일에 두 알에서 손이 없네 세 알까지 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이 끓고 있네요. 이제 계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살살 저어주세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는 이유는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가기 위해서예요. 이건 저만의 팁입니다. 자, 계란 삶고 있어요. 오늘의 쿡방은 이걸로 끝! 하면 이상하죠? 계란을 삶는 동안 이 계란으로 저는 오늘 초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번 김밥 만들기를 응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실 저도 좋아해요, 계란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김밥 만들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계란 초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해 볼까요? 짠!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당연히 계란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유. 우유는 왜 필요하냐면 계란말이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가 없으면 생크림. 생크림이 집이 없다. 그럼 물. 그리고 지난번 김밥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오뚜기밥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고? 싸니까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초대리에 빠질 수 없는 소금. 초대리를 상큼하게 만들어줄 우리 식초. 제일 첫 번째로 만들 것은 초대리입니다. 김밥 만들기에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요. 여기서는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식초. 오뚜기밥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식초는 반컵만 넣도록 할게요. 식초 3, 설탕 2, 소금 1. 설탕은 대략 3분의 1컵만 갈게요. 그리고 소금 조금만 더. 계량 하나만 한 것 같은데? 초대리를 간단하게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도록 할게요. 초대리는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잘 녹았네요. 한 번 더 잘 섞어준 다음에 살짝 식혀둡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우리 오뚜기밥을 살짝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햇반은 다 돌려왔고요. 지난번에 들고 넣다가 손댈 뻔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뜨거웠어요. 한 털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아까 조리했던 초대리를 이 밥에다가 넣어줘서 비벼줄 건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붓게 되면 짜거나 너무 시거나 맛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보면서 조리를 하세요. 대략 이 정도? 일단 다 비볐고요. 약간은 찰기가 있을 정도로 넣어줘서 비벼주면 좋아요. 밥을 식혀주면서 수분들이 어느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맛볼게요. 맛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계란을 섞어야겠죠? 계란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계란의 개수는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열 개.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를 더 추가할게요. 군대 있을 땐 이거 한 손으로 깼는데. 멋있다. 우유를 넣어줄 건데요. 우유의 양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만 부어주세요. 물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 계란 밑간을 해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초밥이니까 일본식으로 설탕이 빠질 수가 없겠죠. 대략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너무 많나? 네, 일단 만들어보시죠. 네 스푼. 소금은 깎아서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 다음 계란을 잘 섞어주세요. 조리하는 과정 중에 계란이 다 삶아져서 계란은 찬물에 식히도록 할게요. 계란 할 끈의 정도를 확인해 주시고 체에다 걸러줄 겁니다. 체에 걸러야 더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되고 혹시나 모를 계란 껍질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걸러주겠죠? 거품을 많이 내주니까 계란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인가? 짠! 다 됐습니다. 이제 계란을 굽도록 할게요. 계란말이에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조금 적셔서 프라이팬에 묻혀주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계란말이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계란말이용 직사각형 팬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계란말이는 약불에 사는 게 중요하죠.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코팅할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고요. 자, 팬이 뜨거워졌으면 계란을 넣도록 할게요. 팬 전체에 골고루 갈 수 있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다른 초밥을 만들 건데요. 전 여기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 계란 안에다가 초밥을 넣어서 만들 겁니다. 준비해두었던 초밥을 가운데에 계란을 잘 말아줍니다. 계란말이는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죠. 처음은 망쳐도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 이 계란을 끝으로 다시 몬 다음에 식용유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붓지 않도록 할게요. 바로 또 계란을 넣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계란 밑면에 계란이 들어갈 수 있게 올려줍니다. 제가 예전에는 젓가락 가지고 계란말이를 잘 못 만들었는데 주점 프랜차이즈에서 주방 실장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마는 게 너무 멋있어서 혼자 독학으로 배웠어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 자 계란을 다시 뒤집어 주시고 색깔 너무 이쁜데? 자, 한 번 더 자 그리고 기름이 부족하니까 아까 적셔뒀던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자 계란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계란 밑에도 계란이 들어갈 수 있게. 계란에 기포가 생기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기포는 터뜨려주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팬에 다시 기름을 좀 발라주시고요. 자, 마지막 계란 갑니다. 그리고 저는 모양을 여기서 잡아줘요. 젓가락으로 눌러가면서 평평하게 다시 뒤집어서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구워줄게요. 자,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나머지 전열로 속까지 익혀주도록 할게요. 자, 모양을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뒤지기로 눌러줄게요. 자, 조리가 다 된 계란말이는 도마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계란말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란말이를 다 만들고 충분히 식혀뒀고요. 계란말이는 이제 식혀둬야 좀 더 단단해지니까 제가 식혀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모양만 가지고는 초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여기다가 제가 김띠를 뚫어줄 겁니다. 지난번에 김밥을 싸고 남은 김을 이용해서 띠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장 준비했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에 안 붙으니까 화풀을 이용해서 뭐 그럴싸한데? 자, 여기에서 난 좀 더 특별하게 먹고 싶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재미있게 초밥 꼬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다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오! 계란말이 초밥 꼬지 완성! 자, 마지막도 완성! 계란말이 초밥 꼬지 완성! 두둔! 와, 비주얼 보소. 몇 개 안 되는 재료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잘 만들었죠? 찍어 먹는 소스는 뭐 기호에 따라 다른데 집에서 제가 자주 즐겨 먹는 와사비 마요, 그리고 케첩 조금, 간장. 초밥이니까 간장에도 찍어 먹어봐야겠죠? 그럼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되게 카스테라 같아. 몽글몽글. 하트죠? 커플 브레이커. 야. 너무 폭신폭신해. 자, 그러면 대망의 계란말이 초밥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새콤달콤한 밥하고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계란이 너무 잘 어울려. 맛있다. 이번엔 케찹 살짝 찍어서. 너무 맛있다. 그냥도 한 입. 마지막으로 간장. 초밥은 간장이지. 콕 찍어. 간장의 짠맛이 단맛을 좀 더 극대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맛있다. 용식이 있고 깜빡했네. 빵이고요. 우리 용식이 계란은 이렇게 제가 식혀서 계란 노른자를 그냥 급여하게 되면 강아지 목이 막힐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를 으깨서 줄 거예요. 이거 먹고 우리 용식이가 좀 더 활기차지길. 특별 영양식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다 먹었어? 아이, 맛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유바 그만 앓터.